이제부터는 채널A와 동아일보가 이번 대선 아젠다로 선정한 청년 일자리 관련 소식입니다. 2000년 이후 실업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실업률도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합니다.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명절에 가족들이 주는 세뱃돈도 마음의 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최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은 설 명절 세뱃돈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. 취업이 돼야 이제 제가 좀안 받고 조카들이나 친척 동생들한테도 주고 하는데 저희 나라 뭐 풍습 이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주시는 느낌도 있고 부모님이 주시면은 또안 받기 민망하고 이제 나이도 조금 있는데 제가 드리기에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죄송스러운 거죠. 그런 상황이. 주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. 이렇게 용돈을 주면 좀 자존심도 본인들이 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. 50세 이상 중장년층 160명에게 세뱃돈을 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. 세뱃돈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86%. 자녀의 구직 노력을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세뱃돈을 주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주시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겠지만, 제가 빨리 취업을 해서 부모님한테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드리고 싶어요. 지난해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인 101만 2천 명. 이 가운데 청년 실업률도 9.8%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세뱃돈이 마음의 짐이 될 만큼 고용절벽은 청년 구직자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